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꿈을 잊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유명했던 월주. 할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외자리를 잘못 쓰셨네요. 숨에 기울러 괴롭다 하십니다. 할머님 꿈에 나타나 역정을 내고 계세요. 신통한 무녀의 딸이었던 월주는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나는 너 내 팔자 닮는 거 싫다. 월주는 어명을 받으라! 네가 월주냐? 어미가 무녀라고. 예. 읽어보거라. 세자의 꿈을. 어떤 방법으로도 깨어나지 않았던 세자. 결국 월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껏 왕가의 손에 죽은 원귀들이 세자 저하의 꿈에서 억울하다 아우성을 짓고 있습니다. 뭐라? 월주는 원귀 하나하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기로 했죠. 세자 저하 역시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퀘스트 보상까지 알차게 챙겼지만 그날 이후 세자는 실실 웃기 바빴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어찌 저러한가? 마치 너 혹시 나간 사람 같구나. 월주를 다시 들러하라. 그리고 월주의 불행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챙겼대? 밤마다 끝내주게 수청을 들었겠지. 이참에 후궁자리까지 꿰차려나 본데? 세자 저하 꿈에 들어가 그냥 홀딱 굴려놓은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하가 무당딸령과 눈이 맞았겠어. 루머는 늘리고 진실은 암시되고 사실은 묻힌다는 말이 있듯 이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월주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수원 삼촌 집에 갈 거라. 한시가 급하다. 알고 계셨어요? 한양땅은 더 이상 네가 머물 곳이 못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거라. 혼자가 아니다. 외롭고 힘들 땐 이 피녀를 꼭 붙잡거라. 그렇게 깊은 한이 서린 월주. 죽어서도 당신들 저주할 것이다. 월주는 어기신목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깊은 한이 서린 채로 죽은 얼주는 그 죄값 때문에 500년 묵은 귀신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 신만만 채우기 더럽게 힘드네. 그러길래 누가 신목에다 목을 매래? 괜히 나까지 관리자 잡시고 불려와서. 악기를 잡는 젖은 경찰청의 반장 귀반장. 현재는 월주의 쌍가포차에서 마늘을 까는 신세가 됐네요. 아예 업종을 확 바꾸던가 해야지. 인터넷 BJ였대?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고민 상담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 맞대고 부대낄 필요도 없고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빠들 안녕? BJ 월주 왔어요. 어머! 양파 까는 귀반장님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앙앙 구독 좋아요 눌러줄까죠? 오늘도 또다시 죄의 무게가 늘어난 월주. 인간들 꿈속으로 뒤밀고 들어가서 한풀 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월주는 500년간 그승이라는 곳에서 인간들의 한을 풀어주었죠. 동생 쫓아내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 죄. 힘들어서 찾아온 동생 뺨을 밥 두각으로 때린 죄. 겉도 모자라 금은보화의 눈이 멀어 멀쩡한 제비다리까지 부러뜨린 죄. 이제 네 죄를 네가 알겠냐? 순양아 꼬리 이게 뭐냐? 이놈의 이몽룡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별도 없는데. 나 당장 사또전에 가서 알려야겠어요. 오늘 밤 거리라고. 일단 이거 한잔하고 생각해. 자. 우리가 잘 아는 춘향이부터 인간이 웬일로 꿈에다 나타났대. 시험이 덜컥 붙었나. 좀만 더 참아보자. 아메마사 출두요. 곳곳에서 큰 활약을 해주었던 월주. Gentlemen, go to Incheon. 99,999건을 채웠는데 뭐? 실적 없음 논 거지? 너도 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포차 자체를 잘 안 와요. 배달 해결인지 요기 온지 저기 온지 그렇게 집구석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일이 되겠냐고. 500년 죄수가 참 당당하다. 당당해. 그리고 현재 가불마트에서 근무 중인 간배. 이거 5개월 연속이면 신기록 아니야? 정인코 소미란 씨 축하합니다. 이번 달도 미란이 친절 사원으로 뽑혔네요. 저랑 계약직 입사 동기인데 미란 씨는 곧 정직원 되겠어요. 얼굴 빼고 모든 게 평범해 보이는 강배지만 사실 그에게는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락받고 좋더라. 고마워. 이거 이거. 어리버리한 한강배나 돼야 고딩 농장 전화 한 통에 감동받아서 달려나올 거 아니야. 다들 야가 빠져서 옥장판에 옥자만 꺼내도 다단계 인글 귀신같이 알아요. 친구? 그냥 만만하니까 이용하려는 거지. 너 맨날 우중충하게 구석에 처박혀서 완전 레전드 왕따였거든? 나도 너 진짜 싫어했어.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속마음을 줄줄이 털어놓게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평범한 삶을 원했던 강배에겐 저주나 다름없었죠. 상대의 진심 같은 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는 거다. 조용한 날이 없는 가불마트. 아우 답답해. 줘. 고기를 늦게는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아우 추워. 아 손도 흐르는데 눈치까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기나 굽고 있지. 진상 고객의 한마디 때문에 미라는 무너졌죠. 이런 데가 어떤 데인데? 여긴 엄연히 내 직장이고 이 집게 내 거야 내가. 아우 좀.
주제를 알아야지. 집까지 게 어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근본 없고 천박한 건 너야. 시식으로 공짜 끼니 때우려는 거지 새끼. 피해자는 미란이었지만 직장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송미란! 빨리 우리 방 뛰어! 저 또라이 저... 결국 큰 결심을 해버리는 미란.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어! 누구 신세 망치려고! 목숨을 건진 이들이 향한 곳은 쌍가포차였죠. 아까 마트에서 그분 맞죠? 그분이시다. 왜? 감사했습니다. 멋지셨어요. 저 때문에 얼굴 다치셨잖아요. 아이, 전 괜찮아요. 에이, 아닌데. 어디 한번 봐요. 아까 차도로 뛰어든 건 박대리 때문이에요. 정직원이 돼야 한다는 스트레스, 진상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컸지만 사실 미란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박대리였습니다. 알지? 나한테 결정권 있는 거? 약점을 알고 더더욱 미란을 괴롭게 만들었던 박대리. 세수라도 하고 와.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게. 끝까지 몰린 기분을 알게 해달라. 오케이, 접수. 쌍꺼풀의 비법수를 따라주는 월주. 저게 왜 이렇게 졸립지? 괴로운 기억들에 하나씩 재생되는 미란의 꿈속. 월주는 꿈속에서 그녀를 대신해 복수를 하는 중입니다. 미란씨, 일어나봐요. 집에 가야죠. 미란씨. 미란의 꿈속으로 들어와버린 강배.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일개 인간이 남의 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지금 제가 미란 씨 꿈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꿈속에서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고 한도 풀어주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인간이 그 승에 들어왔다고. 이게 보통 일이야? 사실 광배는 영안이 열려있는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얜 태어날 때부터 영안이 안 닫힌 특이 체질 같네. 어차피 잠 깨면 다 잊어버릴 테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럼 그 고민 해결이요, 체질 개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있겠니? 강배의 체질 개선을 하기 전에 우선 미란의 고민부터 해결하기로 하죠. 넌 그냥 갑질 상사가 아니라 인격 살인자라고. 어떻게 던져? 말해 뭐해. 던져! 거기서 다 봤죠? 옥상에서 박대리 그 인간 혼내주는 거. 야, 너 나오지 마. 평생 그 꼬라지로 박대리 같은 놈들한테 갑질이나 당하고 살아. 어? 내가 죽을 고생해서 복수해주면 뭐래. 다 헛짓거리지. 하여간 뭘 해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미란. 죄송해요. 누가 죄송하래? 죄송하지 마! 너 오늘 술 마신 포차 이름이 뭐니? 쌍갑포차 아니야. 쌍갑. 몰라? 너나 나나 다 갑이라고. 쌍방간의 갑. 손톱이 없으면 갈고리 세우고 이빨이 없어도 으르렁거리라고. 알았어? 그럴게요. 그렇게 살게요. 아쉽게도 꿈에서 깰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미란은 용기를 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정도면 징계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갈 겁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온 진상이 순순히 미란에게 사과하죠. 미안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규반장은 어제 진상의 꿈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진짜 이 구역에 미친 아주... 아니 좀 심각한 누님이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응? 미안하다는 말 처음 듣네. 뭔가 밤새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먹어서 그런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일이 전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옥상에서 월주의 비녀를 주었습니다. 연무장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앉아. 응. 안 일어났구나. 염라 대왕님의 전언이 있다. 앞으로 단 한 달, 그 안에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 내가 500년을 똥줄 빠지게 일했는데 고작 몇 명 못 채웠다고 날 지옥에 보내? 근데 연장해달라! 연장해달라! 그렇게 졸라가지고 500년 해준 거 아니야? 500년! 응? 때릴 거야? 이제 진짜 월주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한강다리? 그래야지 뭐. 죽겠다는 인간 하나 만나면 땡큐고. 그 순간 손만 닿으면 고민을 술술 받아내는 강배를 떠올렸고 운명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한텐 이모님이 정말 마지막 동화줄이라고요. 대신 너도 나한테 뭐 하나 줄 거 있지? 안 그래도 가져왔어요. 찾으셨죠? 이건 원래 내 거잖아. 넌 몸만 오면 돼. 혼자가 아니다. 외롭고 힘들 땐 이 비녀를 꼭 붙잡거라. 네가 찾아 헤매던 귀인을 너에게 데려다 줄 것이야. 이렇게 강배랑 계약을 하게 되었죠. 업무 과정에서 영원히 확대될 수 있으면 회복이 불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영안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는 못하겠어요. 99,991명을 내가 다 해결받는데 그깟 9명을 못하겠냐고. 못하겠으니까 절 스카우트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겨우 계약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강배. 출출할 텐데 이거 좀 먹어보라고.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챙겨주시고. 은수 누나 결혼식이 5월 9일이랬죠? 그날 누나 생일 아니에요? 우리 은수같이 생일날 결혼을 하지. 그리고 월준은 절대 강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같이 좀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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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배씨 스카우트하려고 왔답니다. 경쟁업체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근무시간도 저희 밤에만 잠깐 하는 거라 투잡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밤에요? 주로 술을 매개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이라구만. 강배씨가 제가 너무도 찾던 인재라 이렇게 실내 무릎쓰고 삼고초려를 하러 왔네요. 뭘 잘하는데요? 신체 조건이 워낙 특출나서.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이 깜빡깜빡 넘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월주에 손을 잡은 강배. 그럼 한 명만 해보고요. 뭐? 인턴 실습이라 치고 우선 한 명만 도전해보죠. 우선 한 명을 먼저 해결해보기로 하죠. 어차피 엄마는 화장도 못하는데. 응? 아니야, 이거 화장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쓸 수 있는 천연 화장품이래. 오, 엄마 여기 고등어 구입하네. 아, 냄새 너무 좋다. 먹고 가자. 쌍꺼풀차로 강배와 연이 있는 안동댁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했어요. 잠깐 임시로.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내가 원래 한고등어 해. 저희 엄마가 30년 넘게 고등어집 하면서 혼자 저 키우셨거든요. 아 맞다, 오늘이지 참. 미안, 지금 바로 갈게. 엄마 어쩌지, 나 오늘 오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엄마는 마저 먹고 가. 어? 알았지? 딱 봐도 사연으로 가득할 것 같죠? 왜 아주머니, 조금 더 드시고 가시지. 우리 은수한테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내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고 먹고 살려고 고등어집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고아로 식구가 없어 외로운 처지라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순수한 순화랑 평범한 날을 보내던 중 늦은 밤 찾아온 한 남성에게 마음을 뺏겼던 안동댁. 그 남자가 그렇게 좋대요. 고시도 이 동네에 올 땐 꼭 우리 가게를 들르길래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고 씨는 순아에게 마음이 있었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졌다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러니 그걸 숨기려고 화장을 겹겹이 해댔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동댁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자기는 너무 순진한 게 탈이야. 그 딸애가 진짜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결국 안동댁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뭔가 있을까? 그날 순아는 목숨을 잃었고 죄책감으로 두 사람의 딸인 은수를 맡아 키웠던 안동댁. 은수 지혜이만큼은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고 사실 내가 배한 말기라 살 날도 얼마 안 남아 답답하네요. 그 딸이라는 애는 지 엄마가 불구대천의 원순지도 모르고 이날이 때껏 엄마 엄마 했을 거 아니야. 친구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제 나가봐요. 난 당신 같은 살인자한테 술팔 생각 없으니까. 살인자라뇨?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것만 살인인 줄 알아? 세치어로 사람을 죽이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냈어. 사과하면 끝이야? 미안합니다. 이러려고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한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혼내고 욕하고 쫓아낼 거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쌍꺼풀차를 나가버리지만 강배는 안동댁을 포기할 수 없었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쌍꺼풀차를 몰래 따라가는 강배. 아주머니. 꿈에 들어가기도 전에 쓰러져버린 안동댁. 일단 그건 절대 쓰면 안 돼. 야! 너 어디야? 은수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쌍갑주를 마셔버립니다. 은수야! 네, 이럴 줄 알았다. 누가 붙어대고 들어오래? 그승이란 곳은 내가 제대로 설계해서 들어와야지 잘못하면 무의식에 갇혀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은수의 꿈이 상영됩니다. 야, 이 예쁜 애야! 자식 교육 잘 시켜!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는 거라고! 너는 서방이 있느냐 니고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냐? 한 번만 더 내 딸 건드려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는 딴 생각 일절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이거를 가져다갔어. 응? 혼수랑 예단이랑 넉넉하게 준비해. 아주머니는 정말 진짜 어머니셨네요. 저것도 안 하면 인간이냐. 곧이어 꿈에서 깬 은수.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한 달 동안 9명 계약할 테니까 안동댁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냥 눈 질끈 갖고 놓아줘? 아, 자존심 상해. 아니지, 자존심이 밥 먹여줘? 10만 건이 눈앞에 있는데. 이모님? 그래, 있어봐. 내가 포차 가서
계약서랑 승급주 가져올 테니까. 하지만 염 부장의 등장과 함께 안동댁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까지야. 늦으면 안 돼. 안동댁이 건넨 사진 하나로 수사를 시작하는 귀반장. 그 양반 과거에 자살 시도도 했었다카대.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기억상실이 온기라. 고등어를 먹고도 기억을 찾지 못하는 고씨. 혹시 꿈속에 들어가도 못 찾을까요? 어제 슬쩍 했던 쌍갑주 아직 가방에 있는데. 아줌마 딸이 마신 거 아니었어? 아예 마셨는데 조금 남았더라고요. 조금 한 잔 정도. 이게 최초의 기억이야? 딸이랑 아내 기억은 안 보이네.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아주 깊은 무의식까지 내려갑니다. 뭘 하긴데? 이건 또 뭐 쓸데없이 차쳤다니야. 막 인증 실패. 두 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야, 무작정 그렇게 아무거나 막 누르면 어떻게 해? 추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추리를. 두 번째 기회를 날려먹은 귀반장. 한 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추리가 두드리하고 자빠졌네. 그 순간 강배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은수 누나 결혼식이 5월 9일이랬죠? 무의식의 무의식 속에는 남아있었네. 이제서야 이렇게 왔네. 마음 추스르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친엄마 되는 사람이야. 저랑 닮았네요. 이게 젊은 시절 안동 때 저희 엄마는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 못하시는데 그 사람한텐 그게 속죄였나 보네. 못났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나 보지. 나만큼이나. 그래서 화장 안 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엄마. 이렇게 안동댁의 한을 풀어주었죠. 이제 불지옥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길에 누군가 마중을 나왔네요. 준아야, 내가 미안한데. 우리 은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아무 걱정 말. 편히 쉬어요. 계약 때문에 오셨죠?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후회 안 하겠어? 전 실패가 익숙해서요. 사람이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언제까지 혼자 쉰 연습만 할 순 없잖아. 진짜 인생을 살아야지. 꽤 괜찮은 팀이었다 우리. 팀 알겠습니다. 뛰어볼게요. 진짜 게임. 이제 세 사람은 진짜 팀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10만 명이에요? 맞냐? 네. 많아도 너무 많아요. 10만 명이거든. 내가 죽인 사람이. 신목에 목을 매달았던 월주의제는 상당히 무거웠죠. 이 나라를 지켜둔 신목이 부정을 탔다. 결국 신목의 힘으로 버텨왔던 나라의 기가 쇠하여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만 10만이다. 10만! 너는 2층으로 내려가 10만 인간의 한을 풀어주어라. 인간이 실어 끄는 목숨입니다. 그러하운데 인간을 위해 다시 살라 하시다니요. 네 죄가 신목뿐만은 아닐 터인데. 오하라. 원대로 갈갈이 찢겨져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시리. 아닙니다, 염라대왕님. 10만이라 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족자를 보고 염라대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월주. 도저히 못하겠을 땐 내가 염라대왕님. 아니요, 해낼 겁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하든 사기치든 또 다른 인간을 이용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500년간 이승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죠. 네 능력은? 저랑 몸이 닿으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털어놓는 거? 그래! 손님 끌어모을 환경, 능력 다 갖춰놓고 왜 포차에 죽치고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냐고. 호객단계서부터 딱딱 활용해야지. 하지만 강배가 물어오는 고객은 환이 아니라 지식인에 올라오는 고민 정도인 고객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 요즘 애정이 식었는지. 전에는 일주일이면 7번을 했거든요? 5번으로 줄었다니까. 어디서 보게 겨운 인간을 데려와. 그 지가 깊은 한이 서리고 있는 병재. 떨어진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합격 기준이 뭡니까? 쌍가포차는 시기에 맞춰 위치를 노량진으로 바꿨습니다. 공기업 합격 발표 주간이 된다. 그럼 저밖에 대부분이 다 떨어진 인간들이란 거잖아. 세상 우울한 인간들 다 모인 데가 오늘 바로 여기란 말씀. 병재는 예상대로 쌍가포차로 들어오네요. 많이 매우시면 이거랑 같이 한번 드세요. 이름이랑 저
정말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취준생 병재. 고시원 월세도 밀릴 정도로 힘든 상태였죠. 우리 오늘 7주년 되는 날인데 여친 혼자 저녁 먹게 놔둘 거야? 편의점 알바를 해도 고시원비는 밀리기 일쑤고. 아니, 여기 하려고? 이 집 엄청 유명해. 인별 맛집. 오빠도 매운 거 좋아하잖아. 매번 돈이 없어 변명하기 바빴고 제대로 된 데이트조차 할 수 없었던 병재. 딱 보니까 취준생이시구만. 내가 상황 잘 아니까 싸게 해드릴게. 살짝 눈만 붙였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내가 공부할 것도 많고 해서. 근데 상위 호텔에 3년이나 지원한 거예요? 저같이 호텔 경영 전공한 학생들에겐 꿈의 직장이죠. 눈높이 낮추고 적당한 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도 평균 4년, 5년 일할까. 40대만 들어서면 난 언제 잘릴까 걱정해야 되고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필기 시험도 만점 받았고 면접도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미 남자친구 뒷바라지나면서 좋은 시절 다 보내게 할까봐 걱정돼 그래. 결국 유미에게 이별을 꺼내는 병재. 취업하면 좋은 데 가자. 취업하면 비싼 거 먹자. 그러면서 벌써 3년이 넘었어. 그냥 한시라도 빨리 네 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그게 너를 위한 일인 것 같아. 어디 어떤 아가씨가 내고 갔어. 석 달치 밀린 거랑 이번 달 것까지. 그렇게 병재는 슬픔을 못 이기고 쌍가포차로 찾아왔습니다. 떨어진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보완해서 재도전할 수 있잖아요. 곧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 병재의 꿈에 들어가지만 병재는 면접도 스펙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아이, 나임 상우편. 역시 한마디에도 기세가 느껴지네요. 깔끔합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다른 면접자들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빠한테 막 꽂아달라고 그러던데요. 그냥 인사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 글쎄 안 된다니까요. 에? 아예 어떻게 백도 없이 들어올 생각을 했대. 이번 신입사원 중에서 국회의원 아들도 있다며? 국회의원만 있나. 검사 딸, 신문사 사장 조카 싹 다 쟁쟁하더라고. 대체 합격 기준이 뭡니까? 지 태생이 불합격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 억울하면 지 부모한테 가서 따져야지. 내가 사또나리 어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아이 고작 무당 하나 죽어나간 걸로 내가 밤잠을 설쳐야겠느냐. 사람이 죽었다고. 연희 아니 누가 그런 핏줄로 태어나라고 했느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랑 상인호텔 회장이랑 사이가 아주 돈독해 보이지. 애초에 안 되는 반이었던 거야. 이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일 출동 준비해. 내 손으로 조져야겠어. 그리고 최 회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여린. 최 회장은 범죄자라고요. 계약 끝날 때까지 조용히 일해. 알았어? 본격적으로 최 회장 창교육에 들어갑니다. 왜? 아무도 들어보니 술은 안 시켰는데. 회장님께 특별히 올리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써 비 소. 아무것도 모르고 쌍갑주를 받아 마시는 사이 최 회장으로 변신한 귀반장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왔죠. 야 근데 이거 올해는 못해. 야 그나저나 월주 앉아서 아직이냐? 네 아직. 무슨 일 있나? 최 회장의 꿈에 들어가 VIP 명단을 체크하려는 월주. 아니? 누가 깨우는 거야? 너야말로 뭐니? 회장님 주무시는데 함부로 막 깨우고 그래도 돼? 뭐가 이렇게 시끄러이. 회장님 책 안에 USB가 꽂혀있어. 아 근데 책 제목을 못 봤어. 회장 깼으니까 빨리 움직여. 둘이 책이란 책은 다 뒤지고 있습니다. 찾았다. 회장님 어떡해. 뭐해 잡아. 기반장이 경호원을 따돌리는 사이 USB를 가지고 회장실에 숨어있는 강배. 내놓으시죠 이 방에서 훔친 물건. 여린의 몸을 터치해보지만 왜인지 강배의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호텔 회장이 청탁으로 직원들 뽑은 증거입니다. 길이를 밝히려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사람 인생 망쳐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 강배를 풀어주는 여린. 복도 왼쪽 끝에 직원 전용 계단이 있습니다. 그날 뉴스는 최 회장으로 도배가 되었죠. 이를 어찌 이리 시끄럽게 만듭니까? 네, 손 한번 써보지. 아, 우리 손자가 다닐 회사인데 아이 그렇지 나면 안 되잖아. 그래 그 상일 호텔 그 청탁 비리 건 말이야. 적당선에서 덮지. 하지만 이미 월주는 이들보다 한 수도 앞을 내다봤습니다. 됐어요. 방금 도착한 영상인데요. 상일 호텔 취업 청탁 비리에 거론됐던 인사들과 최강현 호텔 회장의 밀담 현장입니다. 뭐야 이거? 여긴 상일 호텔 감사팀인데요. 박병재 씨 되십니까? 네. 박병재 씨께서 최고 득점자임에도 탈락 처리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인사과 회의 결과 박병재 씨를 추가 전형 없이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을 풀어주는 데 성공한 쌍가포차. 고생
고생고생해서 취업시켜놨더니 먹을 땐 딴 집 가서 먹는 거. 하여간 인간들은 이래서 안 돼. 한번 봐주죠. 사연 있는 식당이잖아요. 정의의 사도는 무슨. 정의의 백수네요. 아니 그 남자 나중에 CCTV에 다 찍혔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클라이언트 감옥 보낸 경원이라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내가 지금 업계 블랙리스트 1위래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도 난 네가 자랑스럽다. 네 덕에 여러 인생 구했잖아. 남의 인생 구하느라 내 인생은 이게 무슨 꼴이냐고. 평생 운동이랑 무술만 했는데 경호판 떠나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여리는 하필 가블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왜 여기? 그쪽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뭐 또 훔치러 왔어요? 아, 아니요. 저 여기 직원인데요. 누굴 바보로 하나. 미리 이럴 줄 알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둔 월주. You've exposed yourself. And that's not enough. You had to call me for letting a civilian in on this mess. My name's John Smith. 오, 씨! 이제 설명됐나? 네. 그래. 앞으로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잘못하면 알지? 기욱장의 변신수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죠. 국수를 혼자 이렇게 다 쓸어가면 어떡하노? 그거 좀만 넘기지. 우리 손자가 오늘 저녁에 국수 먹고 싶대서. 어쩌다가 할머니랑 친해진 월주. 근데 셉씨는 뭔 행사인데 이래? 시장을 많이 봤대? 응? 그냥 뭐 운동이 비슷한 거 있는데 장사하러 가요. 이모님! 기부님 진짜 터치가 안 먹히네. 오늘은 로또 번호로 걸고 망자들이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승 로또 대전이고 망자들의 운동회라고 보면 돼. 조상 꿈꾸고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사람들 다 로또 대전 우승자 후손들이야. 여기 다 후손 걱정에 한 맺힌 사람들이라 이따 우승자만 자손 꿈에 살짝 데려다주면 띵동 자동으로 한 건 해결. 물려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손주들을 걱정하는 망자들. 최진, 혹시 가블마트에서 일하는 진동이 형네 조상님이세요? 아니, 자네가 우리 증손주를 어떻게 아는가? 안녕하세요, 한강배라고 합니다. 저 진동이 형 직장 동료예요.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아이고 자라기도 하지. 아니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왔어? 네? 조상님이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싶은 만큼 진동이는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죠. 이거 뭐냐? 할머니 허리 수술비. 처자도 갖고 장가갈 생각을 해야 돼. 어디서 돈을 함부로 쓸라고. 아, 할머니 허리 수술 하자니까 밤마다 끙끙대지 말고요. 의사 선생이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어? 이 수술을 해도 별 차도도 없대요. 그냥 살살 달래가면 살면 되니까 왜 갖다 놓고 와. 그리고 진동의 조상님 석판이 운석을 차지했습니다. 남의 일이라니요. 진동이 형인데. 야, 진동이 형 이제 바로 일 그만두겠네. 드디어 로또 당첨 번호를 안고 진동의 꿈에 나타나 번호를 알려주었죠. 네, 여기 내일자 망자 명단입니다. 조상님, 저희 다녀왔습니다. 됐고, 그 로또 당첨자 발표나면 건수 올라가는 거나 찾으럽게 해주세요. 째까닥. 째까닥. 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진동. 최진동이 죽는다고? 내일이잖아. 내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 뭐... 날라가는 거지. 오늘 하루 종일 국수 말고 어? 봉사대로 다 했는데? 이모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 어떡해요 형. 그래도 아직 딱 하나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하늘도 감복할 만큼의 큰 공덕이 필요하네. 자네 공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뭡니까? 뭔데요 그게? 공덕이 높은 다른 망자한테서 그 덕을 얻어오는 것이네. 근데 공짜로 공덕을 얻는 것은 2차 승법엔 금지가 돼 있으니 자네 또한 자네가 가진 귀한 걸 넘겨야 돼. 로또 번호와 공덕을 바꾸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야. 공덕이 높은 다른 망자들 중에서도 반드시 자네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월주대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는. 나도 하루가 급한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이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갔으면 갔지. 부모 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월주님 노비로 태어나도 좋으니까 내 새끼만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어요. 오늘 행사 뛴 게 억울해서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그의 손을 잡아준 월주. 오전 11시 03분 사고사로 돼 있어. 그때까지만 가져오면 돼. 곧바로 저승 시청으로 향해 공덕이 많은 인연을 찾습니다. 이 정도 공덕이면 다음 환생 땐 거의 만수르급 재벌테크 타겠는데요? 끝쓴 할머니는 저승에서 보육원을 하고 있었죠. 부모보다 먼저 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야. 뭐든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공덕을 나눠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정례는 저한테는 둘도 없는 은인인 거리요. 점례 할머니, 시아버님께서 드리는 로또 당첨권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저승법 때문에 그냥 받을 순 없습니다. 진동을 살릴 수 있는 공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어? 뭘 접는 거냐? 원장님이 잘 보살펴주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부모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언젠간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승에 있는 보육원에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공덕 주머니! 야! 너 거기서! 휘반장이 도둑을 쫓는 사이 두 사람은 진동의 사망을 막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갑니다. 형, 빨리 나가요. 여기 너무 위험해요. 야, 너 많이 컸다. 저승사자 앞에서 배를 다치고. 그래, 나도 이승에서 500년간 삐드면서 는 거라군. 배짱밖에 없다. 어쩔래. 도둑을 잡는 데 성공한 기반장은 공덕을 두고 직접 수영해서 오고 있었죠. 야, 너는 무식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냐? 네가 자초한 거야. 사인 변경 완료. 아우, 자꾸 떠들어. 월주와 강배가 최선을 다해 막고 있던 그때 늦지 않게 기반장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공덕입니다. 아이고 어리야. 점례야, 많이 아파? 아이고,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나는 우리 진동이가 있어서 살만해. 나는 네 덕분에 그래도 주어진 명을 보람되게 잘 채우고 올라온 것 같아.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랬어. 쑥스럽게. 아우, 이렇게 졸리네. 다 좋아질 거야, 점례야. 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방금 그거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구하기 힘든 건데. 로또 당첨권으로 샀네요. 점례 허리가 많이 안 좋다고 하길래. 잘하셨어요. 신기하죠? 그 옛날 살아생전의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진심으로 한번 도와주는 게 이렇게 다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이치죠. 살아서 맺은 인연과 손주를 생각하는 조상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죠. 에이, 하나도 안 맞네. 아, 조상복 좀 보나 했는데. 어, 할머니 드세요. 아, 그런 거 나 시키라니까. 잠깐. 안 아프다. 아, 이게 돼? 어. 아, 진짜로? 어, 현아다. 이게 무슨 일이래? 이상하다. 이제 현아다. 조상님이 로또 대신에 내 흐리고지를 마시는 것 같다. 어? 너 오늘 잘 된 거지? 이제 10만까지 6명 남았습니다. 밖에 청소 다 했어. 야, 어? 어? 야, 얘 왜 이래? 어? 강배야, 너 내가 얘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넌 저거나 마저 해놔. 뭐? 일로 와. 어. 기가 쇠할 만도 하지, 응? 산 사람이 황천강 건너가지고 저승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 부침이 없을 수가 있나? 얘 뭘 좀 먹어야 약을 먹이든지 말든지 하지. 으유, 진짜 귀찮게 하네. 가시마. 강배와 함께 재생되는 그날의 기억.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으로 엮여 있을까요? 벌을 받기로 한 월주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드라마 쌍가포차는 판타지 장르 작품으로 총 1억 9천만 뷰를 찍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청률 부분에선 상당히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 배우 국가 평균 5위를 유지하며 OTT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IMDb 평점도 8점을 받으며 웰메이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늘 이런 작품을 리뷰할 때 방영 당시 반응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가장 큰 칭찬은 퀄리티가 좋은 CG였습니다. 100% 사전 제작으로 만든 작품인 만큼 CG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요. 작품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회 다른 배경이 그 승도 오가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CG 아이디어와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주 좋은 퀄리티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12부작을 꽉 채우는 스토리와 전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세 배우의 케미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드라마의 텐션이 후반까지 쭉 유지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보통 요즘 드라마 스타일이 초반에 힘을 많이 주고 중후반에는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초반에 주었던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반전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서 저는 문제없이 결말까지 쭉 달렸습니다. 거기에 이 세 배우의 케미가 정말 좋은 작품이라 그냥 보는 내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볼 수 있고 약간 진부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의 구현을 하는 모습도 속이 시원해서 저는 아주 만족하는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사전 제작인 만큼 만족하는 퀄리티의 CG와 작품의 매력을 확 올려주는 배우들의 연기까지 현재 판타지 작품에 목마른 분들에게 추천하는 드라마 쌍가포차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반드시 널 찾지마. 내 혼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